당신 너무 기죽지 마. 당신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거 아니잖아. 당신이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. 알지?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.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. 당신 취직하고 나 벌고 그럼 우리 셋이 살 수 있는 집 금방 얻을 수 있을 거야. 그러니까 괜찮아. 당신 그렇게 미안해할 거 없어. 전부 내가 못난 탓인 걸 뭐. 나도 알아.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. 타협을 할 줄 아나, 적당히 둘러댈 줄 알기를 하나. 쥐뿔도 없는 주제에 옳고 그런 건 알아가지고. 여보. 그치만 그래서 더 이렇게 들어오기 싫었던 거야. 당신 이 집에서 어떻게 나갔니? 나 이 집에서 당신 데려갈 때 어떻게 했어 우리? 보란듯 성공하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말자 그랬었는데 7년 만에 제자리 같아서 그래서 싫다 그랬던 거야. 예나 아빠. 그렇잖아. 그만큼도 양보 못하겠어 언니한테. 아니 글쎄 보태줄 때 받았으면 됐잖아요. 아빠 이모 왜 그러는 거야? 우리가 이사 들어오면서 이모 방이 줄었잖아. 그래서 이모가 좀 불편하다 그러는 거야. 자 됐다. 자. 아니 어떻게 침실에다 서재질을 다 해결하란 말이야. 필요한 것만 빼고 창고에 넣어두면 될 거 아니야. 아 진짜 엄마! 박예나! 아니 미안해 처제. 내가 치울게. 누구야? 나야. 괜찮아 예나.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아침부터? 예나가 처제 걸 좀. 자네는 마트도 그런 차림으로 가나? 아닙니다. 오늘 면접이 있는 날이라서요. 저... 괜히 둘러대는 거라면 그럴 것까지는 없네. 아래 준비 다 되냐? 예. 가자. 내 제동이 녀석 왜 안 보이는 거야? 뭐예요? 얘기 좀 해줘요. 나 이거 참. 야 이 녀석아, 너 사귀러 아가씨 언제 데리고 올 거야? 네 엄마 득세리 내가 다 아주 늙겠다. 어떻게 할 거야? 언제 뵈줄 거냐고. 아, 좋으신 대로 어머니께서 날짜 정해주시면 거기 맞출게요. 어머, 너 진짜 그럴 수 있어? 예. 어머 얘가 너 진짜 그럴 수 있으면 대체. 이제 되셨습니까 사모님? 가자. 안녕히 있습니다. 다녀오세요. 진짜 그냥 아니 호박씨도 아니고 말이야. 아우 저 녀석 진짜. 재동아. 이재동. 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내 취향이냐. 이재동
너 아버지 나가시는데 안 내다보고 뭐 하는 거야? 어? 뭐야? 너 뭐 하는 거냐? 아니야. 여기요. 안녕하세요, 원장님. MBS 이기자 씨. 네. 앉으시죠. 예, 그럴까요? 저는 커피 했는데 뭐... 저도 커피나 하죠. 커피 주세요. 네. 근데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. 네? 저 기억 안 나세요? 어머, 제가 아는 분인가요? 제가 병원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뵙는 분들이 많아서. 아니요, 그런 게 아니고요. 저 이기준 씨 동생이에요. 네? 어머, 그럼 그때 그 막내 동생? 네. 어머머머머머. 이번에 경력사원 경쟁률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냐? 대략 70대 1 정도 될 것 같아요. 괜히 마음이 무겁구나. 붙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니. 그 탈락자한테도 뒤에 모르는 거 잊지 말고 챙겨라. 네, 이제 고모 만나기로 하셨다고요? 그래, 돈 줄 아니냐니. 같이 일할 사람 만나기로 했다. 수고해라. 예, 하세요. 126번 박수철. 네? 그럼 오늘 만난다는 그 스폰서라는 분이 기준... 아니, 이사장님이란 말이에요? 네. 어떻게... 아니, 저기, 나 화장실에 좀 잠깐. 여기 오빠! 어, 그래. 좀 늦었어, 내가. 저쪽 좀 둘러보라. 영심 씨? 안녕하셨어요, 기준 씨. 124번 김성애 씨. 예. 125번 이정욱 씨. 예. 126번 박수철 씨. 네! 네, 들어오세요. 저는 조그만 부분까지 소홀함이 없는 주택으로서의 명품을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. 저는 설계와 시공에 충실한 첨단 아파트를 짓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. 저는 무엇보다 사는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. 지원서에는 장난감 회사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건설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나요? 서로 너무 다른 분야인데요. 죄송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. 집은 사람의 꿈이고 장난감은 아이들의 꿈이니까요. 생김새는 다를지 모르지만 꿈을 만든다는 것에서는 하나도 다를 게 없거든요. 그렇다면 만약 박수철 씨가 원하는 꿈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그곳에서라도 전 제 꿈을 찾겠습니다. 좋은 말씀입니다. 좋은 결과 있길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